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5월 5일 경찰박물관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경찰박물관 주변이 오늘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가족들의 방문으로 들썩입니다. 바로 경찰박물관에서 개최하는 오늘은 나도 어린이 경찰관 행사를 찾은 가족들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경찰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앞으로 이제 경찰이 될지도 모르는데 좋은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경찰박물관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2005년 개관. 매년 3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관람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 단순한 전시 관람이 아닌 경찰의 역사를 살펴보고 경찰의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번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된 만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행사 중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바로 경찰 호위 차량인 사이드카 탑승 체험이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신청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차례를 지켜 탑승하는 아이들. 사이드카에 오는 아이들도 신나고 이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도 즐겁습니다. 달리니까 시원하고 많이 뻥 뚫리는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경찰 박물관 6층 영상관에서는 마술을 통해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사이언스 매직쇼 공연이 열렸으며 2층 사격장이 개방되어 사격 체험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마치 경찰관이 되어 사건 현장에 투입된 듯 진지한 어린이 경찰관들입니다. 처음에는 좀 잘 싸졌는데 나중에는 잘 안 싸져서 약간 속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또 경찰박물관 앞 행사장에서는 경찰관을 찾아라 체험 행사가 개최됐는데요. 관광경찰,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들을 만나 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도 듣고 스탬프를 받아오면 포돌이 포순이 자석 홀더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캐리커처 그리기, 페이스 페인팅, 포돌이 포순이와의 기념 촬영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경찰 쪽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와서 조금 더 자세히 보고 다양한 분야 경찰관 분들도 뵙고 하니까 재밌고 신기하기도 했고 꽤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박물관은 어린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시대별 전시관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체험 교실이 준비되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경찰박물관은 평소에도 전시관 및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행사를 운영합니다. 꼭 방문하여 아이들과 깊은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에게 경찰의 꿈을 심어주며 친근한 경찰관의 모습으로 함께해준 경찰박물관의 오늘은 나도 어린이 경찰관 행사 어떠셨나요? 평소에도 전시는 물론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린다고 하니까 아이들과 뜻깊은 경험 해보시길 바랍니다.